붕어빵에 처음 나온 분들이 좀 보입니다. 우선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죠. 정을 엄마가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스피드 퀴즈 1등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오셨어요. 아. 너무 답답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거든요. 네. 벼르고 나왔습니다. 예,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당신 뭐야? 얘라 이 뭐야? 철부 장군? 아이 얘라 이 통과해. 설명해. 통과. 우리 아버님 가은 양이 놀러 왔어요. 가은 양 아빠랑 같이 나왔는데요. 네. 저는 저 김혜연 남편이자 가은이 아빠 김인수입니다. 아, 네. 자, 그리고 김지선 씨. 아, 3등 나왔어요. 예. 3등 나왔어요. 저 성근은 추석 때마다 봐요. 저 좀 있으면 초등학생인데요. 그리고 오늘은 엄마랑 형아들 말 잘 듣고 얌전히 잘할 거예요. 오~ 오~ 아, 성근이 성근이 컸다. 아니, 우리 성훈이 아주 폭풍 선장했네요. 성훈아, 오늘 화이팅 잘해보자. 그래, 알겠습니다. 아, 연습까지 했어요. 굉장히 점잖아졌네요. 네. 삼형제가 저렇게 차분한 모습은 처음 봅니다. 네. 근데 이따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자, 원래 안 나오시겠다고 그렇게 안 된다, 난 안 나온다 라고 하시다가 나오시게 됐습니다. 은서 어머님 자리에 있습니다. 저한테 좀 집중하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지금 방송 체질이 아니라서. 네. 근데 머리는 아니. 심하게 마셨어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미연양의 동생이죠? 원래 아빠가 나오셔야 되는데 아빠가 갑자기 스케줄상 일본 가셔가지고 대신해서 안정환 주니어가 나왔습니다. 리틀 안정환. 미연이가 평생 뭘 잘하고? 반지키스 할 줄 알잖아. 아빠 반지키스 한번 보여줄까? 오, 그래. 반지키스 한번 보여주자. 아, 쉽다 그러면서도 반지 키스는 꼭 하네요. 네. 네. 그래요. 오늘 재밌게 잘 놀다 가세요. 네. 네. 뭐 본격적으로 우리 가족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자, 최초 공개 우리 가족 빅 뉴스가 주제입니다. 네. 최고의 뉴스를 이야기해 주신 분에게는 저희들이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한번 한번 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더글라스 졸리 잭슨. 누구예요? 아, 온열. 온열. 있잖아요. 이거 완전 대박 사건인데요. 우리 가족이 어쩌면 미국으로 이사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아빠랑 미국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아빠는요 더글라스요. 엄마는요 졸리서. 저는요 잭슨 염이에요. 근데 알아요? 엄마가 왜 졸리서? 왜냐면요, 엄마가 졸리 아줌마보다 입술이 더 섹시해서 졸리서가 됐어요. 이제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안젤리나 졸리. 졸리. 그렇군요. 예. 많이 졸리십니까? 근데 언니는 왜 미국으로 이사갈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요, 아빠가 미국에서 네일아트 가게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미국에 가면 엄마 보고 카운터 하라고, 카운터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미국 가기 싫어요. 왜냐면요, 미국에 가면요, 붕어빵도 못 나오고요. 그리고요, 동화뱀들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네. 김구찐 아저씨, 우리 네. 아빠 좀 말려주세요. 저 지금 남의 사생활에 관여 안 합니다. 네, 뭐 알아서 하시겠죠. 염경아 씨 사실입니까? 그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서 미장원을 하고 계세요.